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모성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할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선생님, 이번에는 장민호 씨 사주 풀이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누구? 가수? 네. 트로트? 네, 트로트. 사주가 1977년 7월 28일생. 28일. 아유, 어력도 많았다, 여기도 처음에는. 반짝 떴다가 실력 발휘도 못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 이것저것 뭐 용케해서 지금 엄청 떴지 지금. 그쵸, 어마어마하죠. 가끔 뭐 저기 TV 보면은 뭐 미남이라고 아주 난이 났어. 이거 할머니가 볼 땐 또 엄청 이쁘대, 잘생겼대. 원래 또 인품이 좋아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애으름 비고 잘 맞추고 타고났어 그런 거는. 근데 몸으로도 많이 때웠어 이 양반도. 뭐 지나간 거는 접어두고 후반기 운세를 봐줄게. 그쵸. 3, 4분기, 7, 8, 9, 5월 달에 신곡이 나온다 오시고, 신곡, 새곡이 나온다. 히트가 조짐이 보이고, 아주 좋네, 뭐. 인기가 더 상승하고서, 좋아서 그냥 춤을 추는 게 보인다. 그럼 뭐라는 거야? 미스터 트롯. 트롯이지? 네, 안타깝게 여기서는 6위밖에 못했어요. 한마디 다행이지. 미끄러질 뻔했어, 솔직히. 응? 그래도 여기 조상님이 도와줘가지고, 된 거요. 노력도 많이 했어. 그래서, 7, 8, 9월 달에는 너무 좋고 대박이 난다. 10월 달에는 인간 조심해야 돼, 인간. 모험이 있으니 응대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래서 4, 4분기가 좀 안 좋아. 지치고 또 다치 추선도 보이고 인간의 또 환란도 보이고 하니까 4, 4분기는 조심하고 잘 넘어가라 그랬어. 전반적으로 올해는 괜찮다. 기류가 좋다. 그렇지네. 그리고 지금 장민호 씨가 어떻게 보면 결혼할 나이잖아요. 결혼은? 결혼했으면 두 번은 헤어졌어. 초년고생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부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뻔했냐. 응? 지금 솔로가 낫지. 그래서 여기는 정년기가 지나갔다 해도 아직 멀었어. 만 7살, 8살 가면 좋아. 지금 한번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또 혼란이 와. 지금은 자숙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게 행복이야 지금은. 외로운 건 잠시 밀어두고 연상 만나면 안 되고 임술생, 개띠가 안 돼. 피하는 거 얘기해 준 거야, 피하는 거. 개띠하고 돼지띠 피하고 제일 좋은 띠가 닭띠, 소띠 이렇게 만나면 좋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는 대운이? 여기 영화도 출연할 거야, 두고 봐.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 해가지고 섭외가 들어와. 전반적으로 다 좋아. 그러니까 건강 챙기라고 그래, 건강.